네, 2016년 카오스 뇌 강연 제3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제1강부터 4강까지 사회를 맡은 윤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벌써 3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뇌라는 우주를 지금 탐험하고 계시는 강봉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어떻게 저장되고 그런 기억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 분자 수준에서 시냅스 갈성이라는 그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 기억이 형성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기억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 기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서 꼭 기억만이 아니라 그 뇌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더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다면은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생기려면은 우선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학습이라는 것은 그 우리 외부 환경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우리 뇌에 받아들이는 습득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움, 학습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정보를 잘 저장하고 또 필요할 때 그걸 다시 꺼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기억이 없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말도 못할 것이며 심지어 걷지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걸음도 걸음마도 사실 태어나서 배운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강의는 여기서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해야 될 그 멘트 다 잊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오늘 강연이 끝나면은 우리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들어올 거고 아마 내일 다음과 같은 이런 그 뉴스가 탑 뉴스가 나올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살면서 어느 한순간도 기억에 의존하지 않을 때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 이제 익숙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만 인간의 뇌를 옆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름이 많이 져 있고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뇌의 그 중요한 기능 중에 그 인지기능. 인지기능은 소위 심피질, 뇌로 보면은 이게 겉에 있는 껍질에 해당되는 그 부위에 많이 그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겠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상한다면은 이 측두엽에는 청각 정보라든지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이 놓여 있고요. 이 후두부에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잘못되면은 여러분 눈은 멀쩡해도 순간적으로 장님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그 인위적으로 뭐 제한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게 전기 자극을 잠깐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헛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정여변은 우리 신체 감각을 신체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영역이 놓여져 있는데 이 측두와 두정 영역 이 그 근처에서 이 전기적인 자극을 가하게 되면은 신체 이탈 경험 그러니까 하늘에서 마치 내 몸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그 신기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엽은 우리 뇌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양한 감각 정보들이 통합되고 종합돼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사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그 고매한 고차원적인 인간 특유의 그 인지기능이 발달한 게 전두엽의 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전기와 화학의 기관이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를 여기서 아까 지적했듯이 특정 부위를 인위적으로 전기나 화학 물질로 건드리면 그 부위가 갖는 독특한 인지 기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화면을 본다든지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 뇌에서는 그 중요한 부위에서 특정한 부위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또 화학물질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자, 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뇌를 자른 단면의 모습인데요. 이 쭈글쭈글 뭐 주름이 져 있습니다만 이 바깥 부분이 좀 누렇다 그래서 회질이라고도 하고요. 예, 심피질에 해당되는 예, 껍질에 해당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경세포, 뉴런이라고도 하죠. 예, 뉴런이 잔뜩 들어있죠. 예. 우리 사람 뇌에서는 천억 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하얗다 그래서 이 백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신경섬유, 어떻게 보면 그 전선이라든지 광 케이블과 같이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매체로 차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억은 어디에 저장될 것인가? 예, 기억 저장은 뉴런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런 USB처럼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파일을 저장한다든지 기억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억은 이런 그 컴퓨터와 달리 여러 영역에 우리 뇌 여러 영역에 분산돼서 저장되고요. 그리고 컴퓨터처럼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가 하나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군데 분산 저장되면서 그리고 정보가 처리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 그 저장된다라는 것이 컴퓨터와 뇌가 갖는 그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체적으로 뉴런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기억 저장과 관련된 그 뇌 조직으로서 그 해마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해마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해마 속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수히 많은 뉴런들이 있죠. 그리고 피라미드 세포라고 하는 이런 그 신경 세포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빽빽하게 들어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예, 기억 저장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그 하고 있습니다. 다시 뉴런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열심히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뉴런들도 숨을 쉬고 있죠. 전극을 뉴런에게 삽입하면은 그 숨소리, 그 뉴런이 만들어낸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동전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그 비슷한 화면을 여러분 뭐 영화라든지 중환자실 같은 데서 예, 보셨을 줄 압니다. 그 심전도라 그러죠, 이 케이지. 예, 뉴런이 내는 이런 그 신호인데요. 예, 모르스 부호 같은 그런 신호죠. 예, 스파이크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심장에서도 똑같은 이런 신호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예, 단 차이는 심근세포들은 이 동시에 모든 세포들이 이런 그 활동전이 스파이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심장에 이렇게 박동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뇌에서는 이 세포들이 제각각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뇌의 상태에 따라서 저처럼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뇌들이 활동하는 그 연주하는 그 노래 소리와 또 그 슬플 때, 그러니까 편안할 때 뇌세포들이 만들어내는 그 음악 소리가 다른 것이죠. 즉 심장이 합창곡을 연주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뇌세포는 다양한 악기들이 어우러지는 그 교향곡을 연주하는 그런 그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는 소위 모리스 부호 같은 이 활동 전위는 사람이건 쥐건 달팽이건 모두 다 똑같이 공통된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조상에서 우리 모두 만들어졌다라고 예, 생물학자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그 신호가 뉴런과 뉴런을 거치면서 이렇게 쭉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뉴런들이 연결돼서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뇌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뇌 정보 처리가 안 된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길에서 아니면 어느 모임에서 우연히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는데 한동안 못 봤는데 얼굴은 알죠. 예. 그렇지만은 이름이 갑자기 안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을 그 내뱉는 그런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신경회로가 가다가 이게 중간에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다른 친구가 귀띔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게 된다면은 그 막혔던 회로가
다시 그 열리는 그래서 신경회로가 작동돼서 그 온전한 정보를 우리가 다시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뉴런과 뉴런이 만나는 이 연결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냅스라고 합니다. 보통 하나의 뉴런은 수천에서 수십만 개의 시냅스 입력을 받습니다. 마치 우리 가정에 그 멀티탭 콘센트가 있죠. 플러그 많이 꼽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의 뉴런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시냅스 입력들이 수천에서 수만 개 된다는 얘기죠. 실제의 그 시냅스 가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뉴런 중에 하나인 그 피라미드 세포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쪽파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바로 이게 다 이건 3차원적으로 재구성한 모습입니다만은 이게 시냅스 가시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자그마치 천조가 되는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의 그 시냅스가 들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죠. 그래서 뇌를 작은 우주다 이렇게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알아낸 사실인데 학습에 의해서 이런 가시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런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오늘의 키포인트인데 학습에 의해서 시냅스의 연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끊어지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또 강화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뉴런에서 수상돌기 모습을 고속으로 재생한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시냅스 가시들인데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죠. 근데 이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그 가시의 그 탄력성이 변형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냅스 가시의 구조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짐작하고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기억 때문에 그렇죠. 학습을 통해서 기억이 이루어질 때 이런 그 가시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기억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술 기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비서술 기억입니다. 서술 기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로 서술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강연 장면을 얘기한다든지 책을 읽거나 영화로 보고 나서 그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그 기억들인데 반드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 한번 보면은 그 스토리 다 알잖아요. 여러 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습득에 굉장히 그 용이한 그런 점이 있지만은 다소 왜곡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비서술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 의식이 없더라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억 형태를 말이 필요 없는 기억, 우리 몸에 밴 습관이라든지 뭐 악기 연주라든지 운동 기술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암묵기억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사실 배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 오래 가긴 하죠. 만약 우리가 홈런 치는, 아니면 축구공 차는 것을 한번 들어서 다 잘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 앉아있을 게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메이저 리그로 다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운동선수들이 될 수도 있겠죠. 배우기는 어렵지만은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오래가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이외에도 뭐 고전적 조건화라든지 그다음 정서 기억 등의 무의식 기억에 포함되는 범주가 되고요. 이런 기억들을 저장하는 뇌에서의 위치는 다릅니다. 잠깐 소개해드린 바 있는 해마를 포함한 내측 뒤엽이 서술 기억을 관장하고요. 그다음에 기저핵이라든지 손해 등이 운동 기술과 관련되는 운동 기억을 담당하는데, 그다음 편도 등에 의해서 편도체 등에 의해서 정서 기억이 관장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해마가 포함된 뇌축대비 손상된 HM은 새로운 서술 기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들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근데 HM이 수술한 뒤에 특별한 기억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처음 알아낸 학자가 브렌다 밀러라는 분인데요. HM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발견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서술 기억들은 온전합니다. 즉 부모 얼굴은 잘 기억해도
그 담당 의사의 얼굴은 매일 보면서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HM이 운동 기술을 배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술 뒤에 탁구를 배웠는데 괜히 잘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탁구를 배웠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선천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부터는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유지되는 시간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동기억, 몇 초밖에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 들은 전화번호를 잠시 기억한다든지 하는 거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상념 같은 거, 이걸 우리가 작동기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기기억은 수분에서 한 몇 시간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나 매우 극소수의 기억만이 우리 장기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기억만이 장기기억으로 넘어가서 하루 이상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특별한 기억이냐? 우리 생존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먹이와 관련된 거, 그다음 번식과 관련된 거, 그 생물체로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정보들인 거죠. 그래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뭐 배탈이 난다든지 아니면 첫눈에 반한 사람에 대한 그 기억, 이거 평생 가잖아요.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딱 한 번만 책 읽고 이걸 그 수능 전까지 다 그 외울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로망들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잘 보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게 뭐 우리는 미래 생존에 그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뇌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우리 뇌는 아직도 지극히 원시적이라서 시험 잘 보는 것하고 생존하는 것은 별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영어 단어를 외우려면은 아무래도 여러 차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장기 기억에는 단백질 합성이 필요합니다. 자, 기억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를 그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코를 통해서 여러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주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단기 기억이 되고요. 근데 단기 기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잊혀집니다. 이게 오래 가는 그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경화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경화, 컨솔리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기억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파괴되지 않고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기억이 장기 기억이 되는 것이고 장기 기억으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단서가 주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 기억을 회상하고 그 회상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뒷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즉 재경화 현상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억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랍에서 뭐 가위를 꺼낸다든지 해서 썼다가 그냥 책상에 두게 되게 되면은 뭐 동생이 와서 그거를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원래 위치에 놓지 않게 되게 되면은 기억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장기 기억도 어떤 과정에 의해서 소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잊혀지는 기억이 오래가는 기억으로 되기 위해서는 굳어지는 경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될 때는 처음에는 해마에 잠시 보관되어 있다가 오래가는 그런 그 딱딱히 굳어지는 그런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심피질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와 심피질 간에 부단히 그 소위 그 의사소통의 크로스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그 수면 과정 중에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기억을 오래 머물게 하는데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요즘 그 은행 보면은 한 몇 시쯤 문 닫습니까? 한 4시 반쯤 일단 셔터는 내리죠. 근데 그 셔터를 내린다고 해서 은행이 업무가 다 마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는 그날 있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숫자를 맞춰놓고 그다음에 그 들어온 돈은 뭐 금고에 가서 잘 보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 우리 뇌에서도 하루 동안에 벌어진 여러 가지 습득된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잘 보관하는 그런 과정이 그 수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도 회상을 못한다면 무용지물이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때 하루도 기억이 안 난다든지 그다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디 멋진 데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가고 나서 갔다 오고 나서 사진을 봤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그 기억이 안 난다면은 낭패가 아닐 수가 없겠죠. 회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서가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시각, 청각 모두 다 좋은 단서가 될 수 있죠. 냄새 자극도 그중 매우 효과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를 잘 묘사한 문학 작품이 있거든요. 20세기 최고 소설 중에 하나로 알려진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그 책인데요. 그 주인공 마르셀은 어느 날 그 잠을 못 이루는 밤에 그 고향, 어릴 때 그 고향에 대한 기억을 막 떠올리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도 그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기억이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준 이 마들렌이라는 게 이제 그 프랑스의 그 쿠키라 그러는 과자라 그러는데 그걸 홍차에 그 적셔 먹는 순간 그 아로마로 인해 가지고 예, 불현듯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했을 때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생생하게 그런 그 옛날 기억을 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생생한지 이게 다섯 페이지에 걸쳐서 그 소설에서는 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억은 사라졌던 게 아니라 단지 숨겨져 있었던 것일 뿐이죠. 예.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앞으로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 아니면 여러분 뇌에서는 어떤 유론들이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니퍼 애니스톤이라는 이 그 사람의 얼굴에 반응하는 해마의 세포를 그 찾은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환자를 그 치료하다 보니까 수술하는 과정상에 이제 이런 그 경험을 그 할 수가 그 전극을 삽입해서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제한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보게 되면은 제니퍼 애니스톤의 그 사진을 뭐 옆모습, 앞모습, 뭐 심지어 뒷모습 보여줄 때마다 이 해마세포는 계속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다른 사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게 되면 거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좀 조악하긴 하지만은 70년 전에 그 와일드 펜필드라는 그 신경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뭐 간지를 수술하는 그 유명한 그 의사였는데요. 이 측두엽 근처에 이게 전극 격자를 갖다 놓고요. 이 전극들 한 1c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극을 자극할 때마다 서로 다른 전극들은 서로 다른 기억의 일화들을 일관되게 유발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즉 그 옛날에 경험했던 개인적인 사건들을 전극을 자극할 때마다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자극하게 되면은 어릴 때 그 골목에서 놀 때 엄마가 빨리 들어와서 밥 먹어라 뭐 이런 그 소리가 들린다든지 여기를 누르면은 누를 때마다 뭐 만화 장면의 그 모습이 나타난다든지 여기를 자극하게 되면은 뭐 팝 가수의 노래 소리라든지 이런 게 계속 그 저희 그 기억이 회상되게 되는 것이죠. 기억 회상할 때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저 이걸 그 기억의 일곱 가지 원제라고 해서 그 댄 쉐터가 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일시성. 기억은 금방 잊혀집니다. 그다음 무심. 우리가 주의력이 부족할 때 금방 잊어버립니다. 딴 생각하느라고 내가 차에서 어디 뒀지? 뭐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 저지. 기억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든지. 그다음 또 기억에는 이 부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 귀속 오류라는 게 있는데요. 기억과 시간, 장소, 뭐 사람 이것들이 좀 잘못 연관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졸업식 때 그 맛있게 그 짜장면을 먹은 기억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에게 의하면은 그게 중학교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졸업식이었다. 뭐 이런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기억은 기본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히 그 복잡한 현상을 저장할 때는 그 정보들을 요소요소로 다 쪼개가지고 분해해서 뇌 여러 부위에 청각정보, 시각정보, 촉각정보에서 여러 부위에 나눠서 분산 저장하거든요. 그걸 인출할 때는 다시 다 재조립해야 돼요. 재조립할 때 일부 요소는 빠질 수도 있겠고요. 또 그다음 엉뚱하게 끼어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요. 피암시성, 기억을 회상할 때 딴 얘기를 옆에서 걸게 되게 되면은 그게 암시가 돼가지고 현재 벌어지는 일들이 과거 기억과 잘못 연합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입견,
자기 취향대로 기억 정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때 있었던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서로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원죄라고는 했지만은 사실 그 뭐 죄악이라기보다는 뇌 설계상의 그런 결함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욱 안 좋은 거는 그 영속성인데요. 특히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괜히 지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을 때 빌린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잘 기억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쁜 기억 없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만은 잊고 싶은 기억들이 참 많죠. 대형 참사, 끔찍한 여러 형태의 폭행들. 자, 이런 나쁜 기억들은 나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라는 정신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기억 회상 시에 그 아까 재경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재경화를 차단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기억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잠깐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기억 회상할 때는 결국 시냅스가 다시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냅스 가시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냅스가 활성화되게 되게 되면은 특정한 단백질들의 유비키틴 수식 작용이 일어나고요. 자, 이거를 인식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들이 시냅스에 들어와서 이런 단백질들을 파괴합니다. 시냅스가 순간적으로 붕괴되는 그런 중요한 그 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다시 이런 없어졌던 단백질들이 다시 재생됩니다. 만약 이런 재생되는 과정만을 우리가 없앤다면은 그 시냅스는 붕괴된 상태에서 약한 상태에서 머무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억을 회상할 때 그 기억을 교란한 여러 가지 약물들을 처리해서 그래서 혈압약이라든지 몰핀이라든지 아니면 기억을 소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인지 행동적인 양식을 통해서 아니면 전기 충격을 통해서 기억을 그 없애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이 그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소개 성과를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은 뭐 손이나 얼굴에 이게 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뇌 속에도 무수히 많은 반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플라크라든지 그런 성이 엉킴이라든지 이런 그 반점들이 우리 뇌 속에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냅스를 괴롭힙니다. 시냅스를 작동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치매 걸리게 되면은 세포들이 죽기 전에 시냅스 가수성에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저장됐던 그런 기억을 인출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시냅스 가수성은 이렇게 치매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울증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자폐 또 이런 그 시냅스 가수성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한테 우리는 스스로를 자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어제 잠들기 전에 내 모습과 오늘 깨어났을 때의 내 모습 이게 같은 존재, 같은 자라는 소위 그 동일성, 일관성 있는 자 나는 누구이고 이름이 무엇이고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기억은 우리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기억이 없다면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는 없습니다. 오로지 현재만이 있을 뿐이죠. 따라서 기억은 자아를 지켜주는 중요한 뇌의 기능이자 자아를 형성하는 자아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인용된 문구는 평생 기억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하셨고 제 은사님이기도 한 에릭 핸델 교수님인데요. 우리가 우린 이유는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끝으로 인용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자, 제목이 제가 이제 멋지게 달아봤어요. 사랑의 기억만 잊을 수 있을까? 자, 망각과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억과는 뗄 수 없는 주제인데요. 기억을 잘하는 법도 궁금할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기억을 잊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첫사랑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을 때 그걸 콕 집어서 지우고 싶을 때 그런 게 혹시 가능할까요? 정말로? 아, 그 일단은 첫사랑의 기억은 지우고 싶은 게 아니라 간직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이거 첫사랑의 기억은 그냥 간직을 하고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뭐 차사고, 끔찍한 차사고를 당해서 몸의 상처는 치료가 됐는데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밖에도 못 나가고 운전도 다시 못하고 그럴 경우에 심리학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걸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트라우마가 아주 심하다 보면은 효과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약물을 같이 쓰기도 하는데 좀 전에 강연 들으신 것처럼 최신 연구가 진행되면서 뭐 약물이라든지 뇌 자극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그런 쪽에 네, 제가 좀 예, 덧붙이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트라우마란 말을 쓰셨잖아요. 사실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사실 용어인데 저희 그 뇌과학자들이 트라우마란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경우에 그러니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경험인 거죠. 예,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런 경험을 뇌의 기억으로 남기면 그게 우리는 뇌가 트라우마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첫사랑의 기억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 경우처럼 지우시고 싶은 분도 그런 희망사항이 있을 텐데요. 문제는 그런 기억을 지우려다가 지금 사랑하는 분의 얼굴까지 지워버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어야 이제 지우겠다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강 교수님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 지금 나왔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은 아니고 실험 동물에서 선택적으로 그런 원하지 않는 트라우마틱한 기억을 지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 교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기술은 그 뇌에는 수많은 뭐 굉장히 많은 숫자 여기 강연에 오신 분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세포는 여기 이렇게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골라내는 게 어려운데요. 잘 가르쳐. 그래서 어렴풋하게 가르쳤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기억에 관련된 세포만 아까 딱 꼬집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그 세포를 선택적으로 억압을 했더니 정말 그 원하지 않는 기억만 동물에서 행동적으로 지워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단순히 지우는 거에서 벗어나서 그 기억의 내용을 오히려 변형시킬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이게 그 안 좋은 기억이었는데 그걸 좋은 기억으로서 소위 보상이 일어나는 그런 그 정보로 연결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이제 지우고 싶은 첫사랑의 기억이 그 간직하고 싶은 그 첫사랑의 기억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허구 기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의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데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걸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와 또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첫 번째 주제는 또 이제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또 이어서 굉장히 또 연결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어서 하기로 하겠고요. 자 이제 초기억력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기억력을 정말로 좋은 사람이 존재할까? 그리고 좋지 않았지만 내일은 내가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이 좀 있나요? 굉장히 탐나는 기억력인데요. 아, 그 케이스가 좀 역사적으로 유명한 케이스고 사실 최근에 한 5, 6년 전에 미국에서 슈퍼 메모리를 가진 그 사람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그 슈퍼 메모리 에 대한 이름까지 생겼어요. 영어로는 hyperthymesia라고 하고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과잉 기억 증후군. 이 사람이 11살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자기가 날짜별로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년 동안 이 사람이 나이가 뭐 한 40살쯤 됐는데 24년 동안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죠. 부활절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24년 동안 누구랑
몇 번째 부활절에는 누구랑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누가 찾아오고 그걸 다 기억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발견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그 사람이 방송이 나가고 유명해지면서 미드 중에 혹시 여기 언포게터블이라는 미드 보신 분 언포게터블이라는 미드까지 생겼어요. 이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이후로 그 방송을 보고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사한 사람이 유명한 신경과학자인 짐 맥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짐 맥어라는 분한테 몇백 명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학회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처리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할 정도였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부분이 실제로 그런 과잉기억증후군 환자라고 하긴 좀 어렵고 과잉기억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고 그중에 한 서너 명이 더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정말 있는 건데요. 지금 기억과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을 수십 년치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숫자 이런 걸 막 외우는 분도 있고 한데 언뜻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되게 오히려 이렇게 좋을 수도 있는데 괴로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삶은 좀 어땠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분의 경우 질 프라이스라고 하는 미국 여자분인데 생존해 계시니까 그 뇌를 MRI 기계에 넣어가지고 조금 그 조사를 해봤는데 이분이 측두엽이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발달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측두엽 안에 아까 강의 때 들으신 해마라고 하는 구조물이 기억을 담당하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뇌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이분이 기억력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일종의 이상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기억을 못하는 이상 형태를 가진 것처럼 이분도 이상 증상을 가진 거죠. 과잉 기억을 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억력은 어떤 특정한 기억, 아까 강의 때 들으신 서술적 기억, 그중에서도 자서전적 기억, 자기 자신한테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기억에만 한정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쓰는 기억이라든지 분석적 사고, 뭐 집행 능력 같은 거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분 뇌에서는 그 미상액이라고 하는 영역도 또한 굉장히 좀 비대해져 있는 거로 나타났다라고 보고가 됩니다. 그 미상액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강화학습, 그다음에 습관적 행동. 그리고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강박증에 걸리게 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 과거의 생각을 끊임없이 반추하는 강박적인 사고에 좀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것 때문에 불안, 강박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약도 복용을 했고 그래서 불호할 일은 아니고 일종의 뇌기능의 이상인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장점보다 단점들이 더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문제점은 그 초기형 능력자들은 보게 되게 되면은 너무 그 디테일에 세부적인 사안에 그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오히려 그 큰 그림이라든지 어떤 추상적인 능력이라든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고차원적인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측두엽, 뭐 미상액 아니면 공감각에 의한 건지 아니면 오늘 제가 강의한 것처럼 뭐 시냅스 가수성이 남달리 뛰어나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한 아직 그 해답은 아직은 없지만은 뭐 그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현재 해석하고 있는 그런 바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이상 이제 그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 같은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만 더 내 기억력이 내일 시험인데 조금만 더 기억력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싶은 그런 이제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기억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혹시 뭐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뭐 시험 전에 무슨 그 카페인 농도가 굉장히 높은 뭐 하이에너지 드링크를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실 이게 처방돼서는 안 될 그런 뭐 ADHD 약을 이렇게 뭐 복용한다든지 뭐 어떤 각성제를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사실 뭐 부작용 같은 거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남용되는 건 아무래도 큰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좀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각자 그 뇌가 정보 처리하는 방식이 개인마다 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시각적인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고 뛰어난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청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 괜히 우월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그 저희 그 기억을 더 이제 잘할 수 있는
외울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개발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런 그 인지 향상제 과연 그 윤리적으로 타당한가라는 또 그런 이슈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지 향상제라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동원한다면 개발도 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운동기능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듯이 인지 향상제에 관한 것도 그런 사회적인 논의와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커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은 지금 또 대전에서 이 강의를 또 굉장히 집중력 있게 보고 있는 우리 예, 대전 동신과학부 학생들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강의 잘 들었어요? 네. 예, 딴 때보다 더 똑똑 들어오지 않아요? 네. 예, 기억에 대한 묘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 잘 실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그 질문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질문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신과학고 1학년 장민혁입니다. 제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는 의문은 기억이 어떤 식으로 저장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토론 중에서 기억을 저장하는데 단백질 합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저장된 그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 그러니까 네, 뇌에서 하는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 요약하면은 이제 연결에 대한 얘기는 아까 강연에 많이 들려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물질적인 차원에서 과연 기억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기억이 저장되는 원리에는 그 시냅스의 그 전달 능력이 그 변화하는 그 시냅스 가수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시냅스 기능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아까 그 시냅스에 보면은 단백질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았잖아요. 그런 그 단백질들이 보강되면서 시냅스의 구조가 커지고 그래서 뭐 우리 그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일단 크게 만들어지는 게 큰 집을 짓는 즉 시냅스를 크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 단백질 합성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단백질 합성을 못하게 하게 되면은 시냅스가 커져야 되는데 그 시냅스의 기억이 저장돼야 되는데 장기 기억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시냅스하고 기억은 무슨 관계냐? 사실 우리가 그 아무리 간단한 기억이라고 한 예를 들어서 뭐 춘 선생님께서 뭐 이런 자 이 주스에 대한 그 기억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에 노란색 그다음 그 오렌지색 그 뚜껑 그다음에 뭐 상표가 없다라는 거 뭐 사각형이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뇌에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시냅스에 다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회상할 때는 그 분산된 시냅스를 다 해체 모여서 다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 과정에서는 이런 정보의 그 분해 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다음 그걸 인출할 때는 그 저장된 시냅스를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단백질 하나가 특정한 기억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시냅스를 강화하는데 그런 도구로서 단백질 합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도 한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실망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화에 또 질문 많이 해줄 거죠?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 화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화는 뇌를 읽다 그리고 마음을 읽다 뇌 영상 기술과 정신 병리라는 주제로 서울대병원의 정신건강의학 과장으로 계신 권준수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십니다. 고려대 김학진 교수님과 서울 아산병원의 신용우 교수님께서 패널로 참여하셔가지고 좀 더 의학적인 얘기를 많이 들려주실 예정이에요. 오늘 아까 질문도 많이 나왔었는데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은 주제일 겁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하셔서 그 궁금함을 많이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